태양광 발전 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허가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딸이 소속된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고 아버지가 이걸 심의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1년째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장흥 유치면 태양광 시설 부지 18,000여 제곱미터로 사실상 하나의 부지나 다름없지만 법인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 제곱미터 미만은 더 까다로운 상급 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편법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도 대부분 뭐 지금 여기는 그래도 2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다른 지역은 6개, 심지어는 10개 업체가 들어온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허가 심의도 엉터리입니다. 신청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전문가와 주민 등 1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대신 과장급 공무원 3명과 군의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니까 이 허가권자가 뜻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5명의 분과위원 중 과반수인 3명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하는 식이다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흥해안 태양광 부지의 경우 딸이 속한 법인이 신청한 서류를 당시 군청 과장이었던 아버지가 심의해 허가가 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과장은 지난해 말 퇴직했고 장흥군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거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후 관리를 어느 감독관이 나와서 세척제를 쓰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는 아예 없고요. 허가 남 끝이에요. 일단 허가 내보고 보장. 허술한 사전 심의부터 사후 관리까지 태양광 시설 건립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